네, 출판업 세무 가이드 김수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출판업의 면세, 과세, 그리고 사업자 등록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출판업은 면세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출판업이 면세인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인 것이고,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납부하셔야 되는 법인세, 종합소득세, 인건비를 지출했을 때 발생하는 원천세는 면세사업자나 과세사업자나 모두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출판업의 면세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가 규정이 되어 있고, 1항의 8에는 도서 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광고, 그리고 뉴스 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법 면세되는 용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에는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 테이프 또는 비디오 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 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 출판물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판업과 유사하게 보이지만 과세되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도서를 만들면서 도서 안에 광고지를 삽입해서 광고 용역을 제공하시는 경우에는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도서 안에 컨텐츠나 그림을 이용해서 가방이나 굿즈를 만들어 판매하시는 것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출판사를 운영하시면서 편집이나 교정 인쇄 용역을 알바처럼 진행하실 수 있는데 이것 또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면세 과세 구분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오직 면세인 출판업만 영위하시는 경우에는 면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면세인 출판업에 더해서 광고라던가 굿즈 판매 등의 어떤 사업을 함께 하실 경우에는 우리는 이를 겸용사업자라고 부르고 이때에는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세금 계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매출이 매입보다 많은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보다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반대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셔야 환급을 또 받으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도록 일반과세자로 하실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하실 것인지는 충분하게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